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페이지 자 120페이지 자 몇 번부터 16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120 자 몇 페이지 이 12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딱 문제를 보니까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일단 토지 이동에 관한 이동 및 정리 이렇게 종합 문제죠. 토지 이동 및 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1필지 토지가 다음 합병권을 추천할 때 1필지 토지에 전세권 등기했을 때 합병할 수 있다 써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합병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합병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합병이라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지적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지적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디에도 등기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 지적에도 나오고 등기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짬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짬뽕되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적과 등기에서 자, 공통적으로 뭐예요? 공통적으로 깔리는 기본 개념은 뭐냐? 이게 공통적으로 깔리는 일단 1필지 뭐라고 합병하게 되면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무슨 요건이라고? 1필지 성립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1필지 성립 요건은 뭐예요? 지번 지목 이렇게 뭐예요? 지번 지목 뭐예요?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축소 지연 등기하라 이 1필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한 필지가 되려면 두 개를 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 길로 토지끼리 합병이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뭐 같아야 돼요? 축초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연접돼 있어야 된다 아니게요. 붙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연접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게요. 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가 된다. 그런 기본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 그 지번 부여지 같다는 것은 뭐예요? 예컨대 옥산이면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같은 내에 같은 지번 부여지역 있는 내에 토지가 자, 합병해야 되지.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시골 마을 옥산이에요. 이쪽은 뭐라고? 월포리예요. 그러면 월포리에 있는 토지하고 옥산이 토지 이 토지는 절대 합병이 안 돼요. 왜? 지번 부여지 같으니까 합병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법이나 지적법이나 토지를 합병에 대한 제한사항 얘기했을 때 항상 합병하게 되면 한 필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뭐예요? 여섯 가지의 그 공통적인 기반은 깔렸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적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합병의 제한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일단 공유 지분이 자 소유자는 같은데 이런 기반은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자 이렇게 소유자는 뭐예요? 같으나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공유 뭐라고 지분이 뭐예요?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아니 뭐예요? 주소가 다르죠? 주소가 다르면 주소가 다르면 뭐예요? 합병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뭐라고 A 토지 뭐예요? A 토지 B 토지가 있죠? A 토지와 B 토지가 있어요. 자 이 소유권자가 여기는 갑과 여기도 갑과 을 맞아요. 근데 A 토지는 뭐예요? 갑이 3분의 1 갖고 있고 우리 3분의 1 갖고 있고 B 토지는 갑의 4분의 뭐예요? 4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4분의 3을 갖고 있고 서로 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다르다는 얘기. 합병을 못한다는 얘기. 지분이 다르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이 토지 갑, 이 토지 갑 소유권자 같아요. 자 그런데 이 A 토지는 갑이 뭐예요? 어디 서울 살 때 자 이 투자 목적으로 충청도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살 때? 예컨대 대전에 살 때 샀어요. 그러면 서로 뭐가 틀린다는 얘기니까 주소지가 다르면 합병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 어디에서 돈 없는 소관청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소유권자가 확실히 동일하고 하다면 자 뭐예요? 나중에 주소지 같으면 뭐예요? 등기부의 최후 주소지를 갖고 이제 걷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은 안 된다는 점. 그다음 자 연재된 토지 사이에 합병을 하는데 다른 조건은 같아요. 이것도 소유권자 갑이에요. 이것도 전이에요. 다만 자 합병된 토지 일부에 뭐예요?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 합병하지 못한다.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을 받아주겠다. 그게 어디에서 지적에서 나오는 뭐예요? 지적에서 나오는 자 합병의 제한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법에서는 기본 요건은 같고
등기법은 이건 못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등기법은 뭐예요? 되는 거 있죠? 되는 거. 되는 게 뭐예요? 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물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뭐예요? 승역지 지역권만 가능해요. 유역지 지역권은 안 됩니다. 근데 저당권은 안 되는데 합병 대상 뭐예요? 모든 토지 등기 뭐예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연월일과 뭐예요? 뭐가 같은 이 접수번호가 뭐예요? 동일한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죠?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앞에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앞에 뭐가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거는 자 창설적인 공동 저당이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합필 대상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 일부 토지 안 돼요. 이 모든 이건 뭐 용익물권은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모든 토지의 신탁 등기가 동일한 거 있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가 같다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세권은 당연히 뭐예요? 용익물권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적에서 나오기도 하고 등기법에서 나오기도 하고 짬뽕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다음 2번 합병하고자 하는 입필지 소유자가 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합병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주소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합병할 수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경우에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회해서 정정할 수 있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성질이 바뀌었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시할 수 있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5번.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 업무를 이해하지 않아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면에서 공부 정리할 때 소관청 이해 소요되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아, 말도 안 돼요.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일필지 토지 일부에다가 전이란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러면 내신 갑은 이 토지를 다 전으로 세금 내고 싶겠지만 토지를 뭐하라는 게 분할해서 요만큼은 대로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소관청이 뭐 했다면 직권으로 했다면 자 지적 측량 수수료예요.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적 측량 이 지적 측량 수수료를 자 수수료를 뭐예요? 자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 압류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 측량 수수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번 문제를 별표하겠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통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통지에 관한 얘기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예,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시도이사나 대도이사에 승인받죠? 승인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반지축적 지분변경 소유자를 뭐 한다는 게 통치한다. 그다음 자 2번 등록 전환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자 변경들을 등기관에서 접수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도 이제 자 초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고 자 대장이 있다는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토지 답에다가 몰래 집 짓고 자 답으로 세금 내고 싶겠지만 어디 표제부는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총총도 100, 답 500이죠? 그러면 토지동 현황교사액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해서 이거 대로 바꾼 다음에 이 등기부가 있으니까 2번 이것을 답을 대로 바꾸고 이 등기소에서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는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이것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라는 얘기지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이 접수 통지라는 문제 이렇게 통지라고 하는 문제 이 접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예, 접수니까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일이고 왼쪽은 항상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말이 나와야지 뭐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자 변경 등기를 등기관에서 접수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소관청은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이를 복구 등록한 후 해당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맞고 4번은 변경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록 7일 맞고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한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소유자한테 자 통지한다. 만 얘기도 않죠. 자 그래서 몇 번 했던 거예요? 등록은 뭐예요? 등록은 변경기가 필요 없으니까 등록은 며칠이고 7일이고 이 접수 나오게 되면 항상 왼쪽엔 등기소에서 변경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15일이다.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이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적 중인 시기 그래서 뭐예요? 거기 이 문제 낸 사람은 뭐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왜? 옳은 거 그랬을 때 거기 기억은 뭐예요? 등록이니까 7일이니까 기억이 7일이죠. 7. 7. 그러니까 1번이 기억이 이게 답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 문제 낸 겁니다. 당연히 뭐예요? 접수는 15일이고. 자 기억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꼭.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20번 문제는 뭐예요? 17번은 자 19번은 비슷하고 20번 문제는 자 지적정의한 후 통지할 경우가 아닌 것 했을 때 써놨죠? 통지할 경우 아니고 우리가 통지 대상이 아닌 것 했을 때는 일단 뭐예요?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 말소할 때 그 다음에 자 공부의 전부 일부 멸실 회복할 때 이때 자 기본적으로 뭐 답이 나오면 이 4번 있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답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1번 예, 소유권 보존된 게 갑에서 이전 등기 됐죠?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에서 무슨 통지에서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에 의한 갑에서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소유자 정리를 하죠? 이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이 소유자 정리는 자, 이 촉탁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다 무슨 사항을 토지 표시 사항을 통지하고 토지 표시 사항을 촉탁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 정리는 촉탁 사유도 아니고 통지 사유도 안 돼요. 자, 무슨 정리는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촉탁도 안 되고 통지 사유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4번은 등기관서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한 지적 공부에 대한 등록상 소유자 변경 사항은 정리할 때는 모두 안 되고 촉탁할 필요도 없고 통지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왜 촉탁할 필요 없냐면 촉탁은 등기부 고치라고 촉탁하는데 소유권은 등기부 표제부 있죠? 자,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하는데 소유권은 권리상이지 표시상이 아니라니. 자, 당연히 뭐예요? 자, 통지는 뭐예요? 토지 표시를 통지하는 거지 권리 표시를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21번을 별표합니다. 21번을 별표하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라서 토지 표시 예컨대 뭐예요? 분할합병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니까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 맞고 예, 동그라미 2번은 첫 번째 줄에 뭐예요?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등록이니까 10일이 아니라 7일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토지등이 생겼을 때는 토지등 계류서 작성한다. 그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는 여기 봤죠? 접수 나오면 오른쪽에는 15일 맞고 왼쪽에는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 맞는다는 게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시군구 공보이죠? 시군구 공보. 그래.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 공보 얘기입니다. 시군구 공보. 그래서 틀린 사항은 뭐라고? 2번이다. 자, 넘기겠습니다. 124페이지 22번 문제를 보시면, 자,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소유자 등의 변경 사항을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20여 문제 촉탁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촉탁이라는 건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소에서 보내오듯이 부동산은 한 개 있는데 자 이렇게 등기부하고 대장을 두 개 만들어 놓고 부동산 하나에 관리하는데 이거는 표시상을 관리해서 세금 걷는 것이고 이건 권리상을 관리하는 거니까 권리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장은 소유권만 쓰냐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자한테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을구가 필요 없어요. 소유권 아닌 권리 필요 없어요. 소유권자한테 세금 거니까. 근데 등기부는, 만약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만들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 사용 수익을 못해요. 그럼 남한테 뭐예요?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남의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용인물권이에요. 아,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담보 제공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을류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이 권리사항이 바뀌면 보내주고 표의사항이 바뀌면 또 촉탁한다는 얘기예요. 촉탁. 그래서 이 촉탁은 부탁할 촉, 부탁할 탁. 그러니까 등기소에 표제부 고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유자는 표의사항이 아니라는 게 소유권자예요. 이 표의사항이 아니니까 절대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게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신규등록이 제외된다 그랬죠? 신규등록은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표시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는 토지표시 변경 촉탁의 그 취지를 기재해야 되고 예, 4번은 뭐예요?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로 본다 그랬죠? 예, 등록세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자 바다가 돼서 원상에 볼 수 없을 때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것도 뭐예요? 우리 자 대장 없앴으니까 니네 등기부 없애라고 그것도 촉탁 사유가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 23번하고 24번 답이 신규등록이 같아요. 무슨 사유가 아닌 거 촉탁 사유인 거 마찬가지예요. 25번 다 같으니까 25번 하나만 풀자는 게 별표하시고 예, 촉탁 사유가 아니다면 뭘 찾으라고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그 신규등록이 있어 없어요. 그 4번에 있죠. 4번 4번 신규등록이 답이다. 4번 신규등록. 근데 만약에 그게 답을 안 나면 아까 뭘 답으로 보라 그랬어요. 이 소유자 정리는 이거 뭐예요? 이건 통지 사유도 아니 되고 무슨 사유도 아니 된다고 촉탁 사유도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126쪽에 자 거기 26번을 별표합니다. 126쪽에 몇 번? 26번을 별표하시고 자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이게 종합 문제죠. 그래서 1번 1필지 일부가 자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죠. 이때는 분할을 꼭 해야 되니까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니까 맨 뒤에 하여야 한다 줄치세요. 뭐라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소관청은 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등 개선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때는 직권정정할 수 있다. 맞고 자 3번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를 할 때는 무슨 계리서? 소유자 정리 계리서. 4번은 소관청은 토지등 신규등록을 제외하고 토지등에 따른 토지표시의 변경사항에 관한 등기가 필요할 때는 관할 등기소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 토지등에 따른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필요할 때는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며칠 했어, 이거. 15일 했죠? 하여튼 뭐가 나오면 통지 나오고 접수 나오면 접수 오른쪽에 15일. 왼쪽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5번이. 그 다음에 127페이지 지적측량 얘기입니다. 지적측량. 그래서 일단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이 측량을 일단 지적측량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먼저 살피는 것은 측량은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그것부터 먼저 따져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합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면 토지가 하나 생기면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등록시켜야 돼요. 어디에 등록시켜요? 지적공부에 등록시켜요. 근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자 뭐예요? 행정구역소재는 측량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는 이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이건 뭐가 안 돼요 이거. 측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거기에 뭘 하나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합병을 하나 플러스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 토지가 생기면 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대장에다가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도면에다가 그 다음에 이 좌표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이 좌표 등록부에다 뭐예요? 등록부에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측량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등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1번은 뭐예요? 합병 때문에 틀렸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거기 위성점, 이 위성기준점과 공공기준점을 측량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 무슨 법률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자, 공간정보법이에요. 공간 뭐라고? 공간정보법입니다. 이 공간정보법에는, 자, 측량 파트가 다섯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수로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파트로 해서 몇 개?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필요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측량이고, 이 파트는 뭐예요? 이 파트는, 자, 시험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게 되면, 측량을 하려면 이 땅의 기준점 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기준점 표지가 있다. 기준점 표지. 그러면 이 기준점 표지가 있는데, 이 기준점은, 이 지적 측량은 뭐예요? 지적 기준점이에요. 자, 지적 기준점이다. 그러면 이 공공이나 예컨대 공공기준점, 자, 이렇게 뭐예요? 공공기준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공공기준점이 있고, 물론 수로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성기준점 있죠?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기준점 앞에 지적이 아니라 뭐가 나온 거예요, 이거. 공공위성 나오죠? 이건 지적 측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1번과 2번, 자, 무슨 시험 문제가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나왔을 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1번처럼 합병해도 안 되든가, 2번 아예 지적 측량 대상도 그냥 자체가 아닌 것이고, 3번에 있죠? 3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3번은 지적 재수사 측량은 의뢰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연속 지역도는, 자,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전산에 된 지역도 이면도의 파일에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활용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연속 지역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측량해야 된다. 측량할 경우 지적 측량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니까요.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없다고? 측량과 관련이 없어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된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해 놓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고, 다만 뭐예요? 자, 경계점을 연결해 놨으니까 우리가 흔히 뭐예요? 네이버 사이트 지도 보듯이 그렇게 뭐예요? 늘렸다 폈다 본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연속 지적도는 뭐하고 관련이 없다고? 측량이 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 작년 시험 문제,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해서, 거기, 자, 지상 건축물의 현재 사항을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이지, 지상 건축물의 현재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지, 지형도에 표시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게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5번의 해설이 6번입니다. 자, 지상 건축물의 현재 사항을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이지, 지형도에 표시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6번은 옳은 정답이고, 5번을 6번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그 5번을 뭐예요? 왜 틀렸는지 6번을 보고 확인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128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에, 거기,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적 측량은 뭐예요?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는 것인데, 자, 측량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데 누구한테만 의뢰해요? 지적 측량, 이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죠? 이 수행자가 측량 의뢰받으면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뭐예요? 예, 소관청에 제출해지. 뭐가 바뀐 거예요, 8번은? 8번은, 자, 수행자가 누구한테? 소관청에 있죠? 소관청하고 수행자하고 바뀌었어요.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 수술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그래서 수행자가 의뢰를 받아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제출하라고?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고 하는 것을 이 두 개를 바꿔버렸다. 마찬가지 7번도 그러면 측량 의뢰를 받은 자는 지적, 자, 측량 의뢰는 뭐 수행자한테 제출해야지. 의뢰할 자는 수행자한테. 어? 절대 측량은, 측량을 뭐 소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디다 수행자한테. 수행자한테 제출해야 돼요. 자, 소관청이 아니라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자, 10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뭐, 의뢰 나오는데,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예, 의뢰 대상이 뭐예요? 의뢰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아닌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의뢰 대상이 아닌 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의뢰 대상이 아닌 것은 검사 측량 있죠? 이 검사 측량하고, 자, 지적 뭐라고? 지적. 재조사 측량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하고 뭐는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검사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은 뭐가 아니라고 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거기 자 몇 번에 그 10번 문제 지적 재조사 있죠? 재조사 재조사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번 문제, 자, 11번 문제 보시면, 몇 번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 이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예요. 그래서 5일과 4일 얘기인데, 5일과 4일 하는데, 다만 기준점을 설치할 때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 4일은. 초과하는 4일에 10월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뭐를 가산한다는 게, 1일 가산한다 했죠? 이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자, 그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할 때는 4분의 3이 무슨 기간이고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이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고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12번에 이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검사 기간이 아니라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고 그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는 이제 합의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이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죠, 날짜. 그러면 날짜가 나오면 이 40일 합의했다 하면 40일 곱하기 몇 분의 몇? 이 4분의 3, 그래서 며칠이 이 30일이 측량 기간이고 곱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 이 10일이 뭐라고 이거? 검사 기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검사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 두자는 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몇 번 문제? 그 17번 문제 보시면 지적 측량 적부임사에 대한 재심사, 그 다음에 양성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맞는 얘기인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 중에서 뭐예요? 뭐만의 의자는 얘기예요? 양성 뭐라고? 양성 징계 뭐예요? 재임사 있죠? 이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양성 징계의 재임사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9번 문제는 중앙지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 이상 10인 이내에 구성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예요? 21번에 축척변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하려면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그 날짜가 7일이 아니에요. 며칠이라고? 5일입니다. 회의하러 오너라. 오너라. 그래서 회의로 오너라 해서 자 7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 5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5일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는 자 25번 문제는 적부임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지역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심의결의 자체가 90일이 아니에요.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90일이 아니죠. 며칠 60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번 연장하죠. 한 번 연장이 며칠이고 그 60일이 아니라 그 30일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 여러분 거기 그 29번하고 39번을 30번하고 29번을 보면 29번에 뭐라 했어요? 29번에 이렇게 많은 질문이에요. 자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30번에 뭐라고 시도의사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한다는데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굴 거쳐야 돼요? 30번의 해설이 29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의 해설이 30번의 틀린 해설이 뭐라고 29번이고 시도의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누구를 거쳐서
당연히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곳이고, 적부 재심사를 뭐예요? 누구를 거쳐서? 국토부 등부장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